52에서 55. 아, 은박지. 얼쳤어. 탐지물 병뚜껑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진주의 금속탐지 인용입니다. 저는 오늘 요 산탐을 백마산 자락 밑에 명동마을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요쪽이 작년에 제가 이제 송이를 채취한다고 한번 와봤었는데 상당히 좀 평탄하면서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. 오늘도 보물을 찾아서 멋지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납덩거리, 새똥가리. 요 산에 작년에 송이버섯 캐러 왔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. 엄청 많았는데 버섯 처리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없네요. 53에서 54. 바로 올리. 아하하. 야, 풀탭입니다. 하, 이 조용한 산 속에 새소리만 들리고 정말 상쾌합니다. 아무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. 새소리 외에는. 이제 멋진 것만 나와주면 되는데 쭉 여길 따라서 주변 탐사도 해가면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 64, 65. 아, 꼬리. 은박지. 아, 방금 전 49가 올렸는데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이거 쓰레기인가? 쓰레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와, 이 산에는 뭐
은박지기 너무 많습니다. 그 51에서 52가 왔다 갔다 했는데 쓰레기 말고 좀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, 이런 씨. 아, 찰싹. 뭐지? 아, 이제 하산해가지고 다시 제 아지트로 왔습니다. 오늘의 탐지 결과물 드립니다. 오늘도 여지없이 산청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동전 한 개 주신 게 처음에는 10원짜리 같았는데 씻고 나니까 100원짜리네요. 1979년도. 엄청 이 땅속에 오래 있었는가 거의 형체가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. 아, 오늘 한 5시간 가까이 산을 탔는데 결과물이 좀 초라한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멋진 곳을 찾아서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